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KB스타에서 ETF들 이야기 좀 해볼까 하는데, 네. 방금 반도체 이야기 했잖아요. 네네. KB스타에서도 상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KB스타에서도 사실 뭐 시장에는 반도체 관련된 상품들 ETF가 많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종류별로 좀 다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형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ETF도 있고, 그리고 과거 옛날 지수를 가지고 운용을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없는 반도체 ETF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와 비메모리라고 하는 반도체 그 업종 분류를 통해서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ETF도 있고, 저희 같이 KB스타 비메모리 반도체 ETF라고 해서 비메모리 관련된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그러한 ETF를 저희도 상장해서 운용 중에 있습니다. 아, 네.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는 많이 들어봤는데, 네. 비메모리 아직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사실 저희 채널에서도 종종 설명을 해드리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한번더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어떤 것인지, 또 네. 어떤 그 이야기들인지 이야기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장을 하기 위한 반도체 핵심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 더하기 1을 2로 계산하거나 혹은 어떠한 요즘 최근에 들어서 이제 AI 관련된 기술들이 갑자기 진일보하면서 연산을 하고 제어하는 혹은 이미지를 인식하는 이러한 이미지 센서, 이러한 관련된 메모리, 기억하는 것 외에 모든 반도체들을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사실 저희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메모리 반도체의 글로벌 탑 기업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같이 일하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전체로 봤을 때에는 한65% 정도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고, 약35% 정도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엄청난 기술력으로 작지만 많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계속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발전을 거듭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공급자 위주 시장입니다. 많이 만들어 놓고, 여기 반도체를 사용하는 PC라든가 스마트폰이 잘 나가게 되면 많이 반도체가 팔리는 거고, 안 팔리게 되면 재고가 쌓이는, 이렇게 정해진 수량만큼을 정해진 규격의 상품들을 막 찍어내는 소품종 대량 생산의 시스템이라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다양하게 쓰임새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 한마디로 수요처에서 주문을 하면 그 주문한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러한 형태가 비메모리 반도체의 산업 구조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는 그 TSMC라는 회사, 뭐 많이들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요. 대만에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대해서도 파운드리라고 하는 아주 세부 항목, 파운드리라고 하는 그 회사가 가장 글로벌하게 봤을 때 비메모리 반도체의 선두 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거고요. 그것을 추격하는 회사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아, 네. 비메모리 반도체 이야기를 방금 들어봤는데, 그러면 이제 KB스타에서도 비메모리 반도체 ETF 상품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저희는 비메모리 반도체, KB스타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 ETF라고 해서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아까 국내에 마치 대만의 TSMC 같이 파운드리 업을 주로 하고 있는 DB하이텍, 그리고 설계도를 만드는 LX 세미콘이라는 그러한 큰 기업들부터,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사 만들면 패키징을 하고 어떻게 이제 또 수출을 해야 되고 찾는 분들한테 가야 되기 때문에 후 공정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후 공정 작업의 선두 주자인 기업들, 그리고 소재와 장비 그 기업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포트폴리오로 운영하는 KB스타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 ETF가 지금 있고요. 현재 거래가 잘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연초 대비해서 한30% 정도 가까이 성과가 나다 보니까 최근 들어 관심도 더 많아지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초 대비 30%면 네네. 괜찮네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 많이 이게 하락했으니까 이제 올라간 게 있긴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희가 네. 2021년에 상장해서 상장하고 나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재미가 없는 기간이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꼭지였으니까, 당시에는. 맞습니다. 네네네. 예.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KB스타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 ETF는, 이름이 좀 기네요. 네. 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니까. 네, 이해합니다. 성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성과하고 그리고 향후의 전망, 어떻게들 보시고 계시는지. 사실 ETF를 내놓으면
지금 운영하시는 이 KB처럼 운영사들도 이 상품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얘네가 어느 정도 전망이 있으니까 상품을 내놓으실 거 아니에요. 그쵸. 네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네. 네.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2021년에 저희가 상품 첫 출시할 때는 저희가 비메모리 관련된 상품, 반도체 관련된 상품을 첫 출시였거든요, 시장에서. 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당장은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돼서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경쟁력은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는 조금 뒤쳐져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선제적으로 저희가 내놓은 이유는 향후 전망이 그만큼 좋기 때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뭐 PC나 스마트폰 수요가 이 반도체 공급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쌓였다, 줄었다, 쌓였다, 줄었다 하면서 이 삼성전자의 이익을,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문형 생산이기 때문에 주문하고 생산하는 방식 자체를 가져가다 보면 사실 경기를 탄다라기보다는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에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키워야 할 당위성이 매우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슈로 뭐 미국에도 반도체법을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도 K-칩스법이라고 해서 3월 말에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 반도체 관련된, 특히 핵심 산업이라고 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투자를 하거나 이제 확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세액을 공제해 주겠다. 이러한 법안이 지금 통과를 했고, 과거 세액 공제보다는 두 배 가까이 되는 규모니까요. 그리고 용인에 지금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300조를 들여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는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핵심 어떻게 보면 그 반도체는 메모리라기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 특히 뭐 차량용이라든가 AI 반도체, 그리고 팹리스 관련된 기업들도 육성하겠다는 그러한 그 의지가 담긴 기사들이 계속 나오면서 앞으로 향후 전망은 지금보다도 사실은 향후에 더 우리나라의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성장만 할 수 있다면 크게 주가도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저희가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